근데 누가 그렇게 유이 씨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었어요? 호동이 오빠. 아니 근데 저희가 막 다 같이 자고 이러니까 제가 편하신 건 알겠는데. 아 그러면 혹시 그 강호동 오빠나 누가 옷을 벗을 때 네. 어떻게 리액션이 어때요? 그냥 저요? 저 그냥... 이렇게 많이 벗으신다 그럼 이렇게. 아 근데 보통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. 오! 이래야지. 이래야지 그런 건데. 아, 그래도 이래. 뭐야 왜 여기서 그래. 아 왜 그래 이런 거 맞아. 이런 거 해도 이래.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어색해요? 지금 한번 해봐요. 오 그런 거. 어, 나 엄청 미안해. 내 입에 아, 근데 그 말투를 좀 배우고 싶어. 아니 그게 있잖아요. 대사가 지금 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어 이것만 해 그냥 일단. 감탄 잘하고 그냥 몸 맞춤하면서 어 이렇게 하라고 자꾸. 자 오늘 카네벨 누가 윤시훈 예 카네벨 지금 윤시훈 어 김현중 카네벨 다 벗는다. 이게 왜 그래요?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 되지. 알른 소리 말고 뭔가 알른 소리 알른 소리 말고. 자. 윤시훈, 김현중이 카레입니다. 어? 뭐야? 그거 잘못 뭐야? 어? 뭐야? 그거 잘못 뭐야? 얘 생활이네. 아, 진짜? 얘 생활이야. 어, 그러니까. 그 표정하고 그, 야, 이게 얼마나. 이걸로 감는 거거든요. 그럼요. 아니, 그러면 남자 아이돌들이 뽑은 애교 여왕 한승현 씨. 아니, 저요?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. 네. 윤시훈, 해봐요. 뭐, 김현중. 네. 이런 거 자, 옷을 갈아입는다. 자. 아, 뭐하는 짓이야.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잖아. 아니 나 지금 진짜 연기하라고. 아니 나는 뭐 바지 갈아입을 수도 있지. 바지 안 갈아입어? 바지. 바지 아니 유희 씨 저런 걸 해봐봐. 소품을 써서 물 같은 걸 먹고 있다가 옷 갈아입으면 이렇게. 진짜. 저희가 유희 씨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. 네, 어,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한번 노력은 해볼까요? 안녕만. 한번 해봐. 아니면 1+1은 이거... 귀염이 있었잖아요. 야, 그건 안 돼. 야, 그건 안 돼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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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번만 해봐요. 한번만 해봐요. 여러분 안녕 하고 이거. 아 이거 누가 해주면 이렇게 귀엽다고 해줘요? 그럼요. 한번 해봐요. 귀엽다고 혹시 모르잖아요. 병호 오빠 안녕. 그래, 유희 씨 이런다. 이제 하려고 하니까 목을. 나요. 혹시 모르잖아요. 남자들이 하는 거군요. 싸움하기 전에, 싸움하기 전에. 아우, 애교 한번 해볼까요? 예. 병욱 오빠,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. 예. 시작. 뭐냐? 병욱 오빠, 안녕? 아유, 안 되겠죠. 서울그래 토크쇼 화신, 예, 풍문으로, 어우, 아까 봤고, 울다, 웃다. 그러니까요. 예, 정말. 김승동님 한 줄부터 한번 가볼까요? 예. 내 한 줄은 나이 들면 조용한 핸드폰에 익숙해져야 한다. 아. 어머! 아, 저 사진! 예. 근데 긴 머리가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아니, 지금 한 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진에 집중하고 있어요, 제가. 한 줄이 지금. 우리 나이 때 되면은 핸드폰을 시계 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데다가. 혹은 뭐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괜히 네. 꺼냈다 뺐다 꺼냈다 뺐다 오지도 않는 걸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근데 있잖아요.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저기 사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. 근데 후배들이 좋아한다고 오늘 하는데 네. 연락은 안 와. 점점 나이 들면서. 네. 그러니까 이게 도태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일종의. 못해요. 아~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예. 이제 거의 뭐 낚시만 다녀요 저는 다른 건 아, 그래요? 예. 우리 같이 다니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낚시 멤버들? 낚시 예.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락하고 어디 가면 때 되면 봄 뭐 산란기 되면 어디 가고 어디 갑시다 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없는 거야 지금 갈 때인데 거기 지금 나올 때인데 근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찾아간 적 있어요 한번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한 거야 전화로 거기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냈어요 그냥. 아 거기 가 있다라는 거 어디 가느냐 충주호에 갔다는 거 네? 무림의 그 중원군 충주호 네. 와우 장룡들이 모이는 그 충주호 아, 낚시하시는 낚시들의 사람들 입장에서 무림의 고수들 조사라고 하잖아요 조사, 조사. 네. 세 시간을 찾아갔어요 거기 찾아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
근데 찾아갔을 때 어떤 그 심경은 거의 뭐 어떤 광기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피우는 광기. 내가 이것들을 막.